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마지막 한 주간이라고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그 마지막 한 주간을 계실 때 주님은 성전에 매일 출근하셨어요. 일부러 성전에 출근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중에는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성전을 다 뒤집는 아주 파격적인 일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사역도 하셨는데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 논쟁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기간도. 근데 그 논쟁은 주로 이 서기관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좀 뭐 흠집을 잡으려고 시비를 걸고 막 질문하니까 주님이 그걸 답하시면서 벌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뭐 결과적으로 그들이 와서 본전도 못 찾고 가지만 그런데 하여간 그들의 질문에 주님이 답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꼭 그것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주 굉장히 뭐예요? 그들을 자극할 만한 그런 어떤 강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소위 말하면 논쟁을 도발하시기도 했던 그런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께서 주력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가장 주력하신 것이 바로 뭐냐? 메시지였다. 어떤 것보다 메시지를 주는데 주력하셨고요.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 모든 시간을 다 쓰셨다 그런 겁니다.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자,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일이 뭐냐? 그게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야기가 그 중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야기.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일이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 쪽에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쭉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지나가다 뭐 어떻게 다리가 아파서 앉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헌금하는 걸 보려고 말이죠. 작정하고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남 헌금하는 것을 갖다가 왜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좀 신뢰 아닙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이 헌금하는데 헌금방으로 돌아가는데 쫓아다니면서 얼마씩 넣었나 이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목사님이 뭐가 잘못되셨나 보다 한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 문화가 좀 다르니까 뭐 지금하고는 또 다른다 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아주 일상적이거나 혹은 정상적인 그런 거는 아닌 그런 행동을 하셨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다 뭐예요? 메시지라고. 뭔가 파격적인 일을 하셨다? 메시지라고. 너무 심하게 파격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왜 예수님은 남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을까?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예화 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가장 잘 전달되려면요, 예화가 정말 좋거든요. 예수님 지금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예화 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가 바로 참된 헌신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참된 헌신이란 이런 것이다. 자,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데, 이 헌금 뭐냐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구제하기 위한 헌금함이에요. 근데 그 헌금함은 여인들의 뜰에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뜰에. 그 가는 그 코리도, 복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13개의 수양의 뿔, 양각뿔이, 양각이라고 말하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 모양의 입구가 있는 그런 헌금함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모양,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동전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넣으니까 위가 넓고 아래가 깔때기 모양의, 그렇게 해서 나팔 모양의 어떤 그런 그 뿔이 있는 13개의 그 수양의 뿔로 되어 있는 헌금함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쇼파롯, 이렇게 부릅니다. 쇼파롯. 원래 그 양각 나팔이 쇼파르잖아요. 쇼파르. 그래서 이건 쇼파롯,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중에서 여섯 개는 자원하는 예물로 넣는, 그냥 특별히 그냥 뭐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을 지정하지 않는 헌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일곱 개는요, 다 지정헌금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나무를 위해, 어떤 경우는 유향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기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에 사용되는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지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예수님께 지켜보고 계셨는데, 자, 그렇게 쭉 지켜보는 가운데 보니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런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계세요. 왜요? 왜 반응을 안 하셨을까요? 그건 주님이 찾는 예화가 아니니까. 주님이 찾는 예화가 아니니까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은 액수를 넣지만 주님은 전혀 거기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비슷한 게 뭐냐? 예, 여러분 그 사무엘서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기름불을 채워가지고 이세의 집에 가서 이제 사울을 대신할 왕한테 기름 부을 때, 그때 뭐예요? 이세가 자기 아들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엘리압부터 그다음에 아비나답 그다음에 삼마 등등 다 지나가는데, 그런데 기름불이 뭐예요? 거기에 부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이 붙지 못합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은 아 맞다 싶은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게 말씀이 뭐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것과 비슷하게 주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부자들이 많은 돈 막 금화를 집어넣고 그러면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와. 근데 주님은 그거 보고 싶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주님은요, 얼마나 많은 액수를 넣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참된 헌신의 주제가 아니니까 거의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럴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의 예화가 될 수 없으니까 주님은 계속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주님이 기다리시던 헌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 것과 대조되는 한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대조죠.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 것과 완전히 대조로 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이 있었다. 근데 그걸 딱 보시는 순간 주님은 이거다 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주님이 기다렸던 예화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 순간 마음속으로 질문했을 거요. 이 여인이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혹시? 왜? 무슨 근거로? 무슨 셈법이 이러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가장 많이 넣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셈법이 도대체 뭐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제자들도 당연히 그랬겠죠. 왜냐면요, 여기 두 렙돈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렙돈. 이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유대 지역에서 그 사용되던 지방화폐입니다. 지방. 그 당시 화폐들은 지방화폐가 있었거든요. 마치 여기 동백전 같은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지방화폐. 근데 그 렙돈이라는 지방화폐, 그것은요,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예요. 로마 제국에서 다 사용되는 화폐인데 그 고드란트의 절반 가치예요. 그러니까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잘 보려면 그렇게 가야죠. 근데 그 고드란트는 그러면 어떤 가치냐? 그건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너무 이렇게 막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와서 자기도 모르게 찡그리고 계시는 거 아세요? 계산하려고. 머리가 안 좋은데 자꾸 돌리려고 그러면 자꾸 찡그리게 되죠. 그렇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들으세요. 어차피 관계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그 고드란트가. 근데 그럼 데나리온은 얼마나 많은 돈이냐? 그 당시 화폐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기준이 데나리온이거든요. 데나리온이 왜냐면요, 그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포도원 품꾼비에 보면 왜? 들어갈 때 한 데나리온 약속하잖아요.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제 계산이 나오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 품삯,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 한 고드란트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한 1,500원? 많이 잡아야 1,500원이죠. 한 2,000원? 글쎄요. 많이 쳐주면 2,000원. 하여간 그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이 바로 두 렙돈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걸 그걸 넣는데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헷갈리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아니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 질문이 있을 걸 아시고 그 근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메시지를 하셔야 되니까.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정말 그 근거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이게 어떻게 해서 가장 많이 넣은 것이 되느냐?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퍼센테이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천 데나리온 가진 자가 한 데나리온 집어넣으면 뭐예요? 0.1% 아니에요, 그렇죠? 100달란트 가진 자가 한 달란트 집어넣으면,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러나 뭐 1%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두 랩돈, 2천원, 1500원 갖고 있는데 다 집어넣었어요. 몇 프로? 100%. 퍼센테이지가 높잖아, 일단. 그러니까 가장 많이 넣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거라고 한다면요, 우리 주님 실망이죠. 그럼 뭐 주님 무슨 세금 징수원도 아니고 말이죠. 너 갖고 있는 거 얼마야? 그 중 몇 프로 내려? 아, 상당히 좀 짜증나죠, 그렇죠? 그러실 수가 없죠. 그러실 수가 없죠. 그렇게 뭐 퍼센테이지로 가장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의 이 표현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참된 헌신의 본질적 의미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자기의 마음을 가장 많이 넣었다. 가장 많이 넣었느니라. 무엇을? 자기의 마음을 가장 많이 넣었다.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것은요, 헌금도 특히 그렇지만 이거는요, 행위가 아니고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은요, 헌금하는 것은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헌금의 크기는요, 그런 그 물질의 액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마음의 크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많이 담았느냐, 그거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액수가 많으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순간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대로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먹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나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돈이에요. 나한테 너무나 절박한 돈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 부자에게도 물질은 중요하죠. 세상에 물질이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재벌도 길 가다가 동전 보면 죽는다. 예, 돈은 그게 돈이에요. 예, 재벌도 지나가다 동전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예, 그게 돈이에요. 돈은요, 돈이 안 중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돈이 안 중요해. 그 사람은 돈 사람이에요. 정말 돈은 모두에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소중한 거예요. 그야말로 소중하다는 말로도 표현 못해. 절대적이에요. 왜? 생활비 전부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요, 이 돈은 이거는 정말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다. 무슨 얘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더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걸 헌금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과부가 되었고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있지만 보통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가장 피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자기가 피해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과부가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어. 사실은 나는 하나님한테 얻은 혜택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한테 뭘 할 그런 자격도 없어. 뭐 가진 게 있어야 하지, 뭐 나 같은 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물질의 크기 가지고 일하셨나요? 근데 내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기를 작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그 피해자로 보는 거예요. 그건 인생이 쪼그라들었다 그 뜻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어떤 죄의 어떤 그런 굴레를 벗어진 거예요. 과부지만 생활비라고 해봤자
두 랩돈 1500원밖에 안 되는 그걸 하루를 살아야 되는 정말 궁핍한 삶이죠.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것 그거밖에 안 되는 그 두 랩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의 크기,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크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ANC 온누리교회를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그 건축할 때 처음에 이제 건축 헌금을 성도들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정말 책으로 한 권 쓸 만큼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뭐 그 건축 헌금으로 다 짓지 않고 은행 융자를 받고 했지만 그런 하여간 그때 성도들이 왜냐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린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축적된 건 없었지만 그래도 다 마음들이 귀해서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장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건축 헌금을 작정하자고 얘기하고 이제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한 여자 집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면담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봤더니 이분은 정확히 말하면 ANC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나 출석하기 좀 더 된 그런 분인데 특별히 이분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늘 한쪽 모퉁이에서 울던 분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날 새벽 기도 때 와서 늘 한쪽 모퉁이에서 울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분은요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잖아요. 왔는데 와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미국 이민 올 때 한국에 있는 재산 팔고 막 이래가지고 돈 좀 갖고 오잖아요. 와서 미국 와서 하는 게 뭡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사거든요. 혹은 뭐 일할 거. 근데 그게 쉬운가요? 한 번 두 번만 딱 엎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딱 그 상황에 빠진 사람. 더구나 이민 사회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한국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주 힘든 상황. 그러니까 막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어떻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주님을 붙들 수밖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근데 여러분 아시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은혜가 또 임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또 새벽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또 감사해서 또 울어.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계속 울어 이 사람.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근데 이분이 그런 중에 교회 건축 공금 한다고 하니까 뭐 자기는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할 돈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헌금하고 싶은데 하고 기도하는데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자기한테 마지막 남아있는 나름대로 좀 귀한 것. 즉 결혼할 때 받았던 폐물이 생각난 거예요. 결혼할 때 그때 귀걸이하고 목걸이 세트를 폐물로 받았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분한테는요 그냥 폐물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한국에서 나름대로 정말 꿈을 가지고 잘 살았던 그 어떤 행복했던 그곳의 상징이에요. 사실 다 팔아먹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예,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요 그게 살 때는 좀 돈이 됐던 돈을 주고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팸을 사지 마세요. 예. 팔려고 보니까 돈이 안 돼. 이게 24K로 샀으면 돈이 되죠. 예. 금값.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 금 달란트일 때 24K를 주는 거예요. 그건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금값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이게 14K에서 뭐 그런 합금된 거 있잖아요. 14K, 18K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값이 안 나가는 거. 거기다가 막 뭐 이렇게 뭐 보석이라고 좀 했지만 살 때는 그래도 꽤 돈이 있는데 팔려고 보니까 다 해봤자 그저 뭐 한 100불, 200불밖에 안 돼요. 뭐 또 사주지도 않죠.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야 이거를 헌금하려고 보니까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거 팔아서 하려고 했더니 돈은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그러다가 이분이 모르겠다 그냥 목사님께
갔다 그냥 통째로 갔다 헌금하자. 그래서 저를 만나서 그걸 싹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주머니에다 갖고 와서 드리면서 아, 제가 봤는데 너무 마음이 정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중심 보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귀한 건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받았어요. 그래갖고 받은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재정 장로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장로님께 주면서 이런 이렇게 헌금이 왔습니다. 이런 헌금이 물질로 왔는데 장로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 장로님이 딱 봤더니 그 얘기를 듣고 봤더니 이거 장로님 처리가 힘들죠. 이거 뭐 그렇다고서 무슨 뭐 그 주얼리샵에 가서 팔아도 돈이 안 나오고 펀샵에 가서 팔아도 돈이 안 나오고 전당포 가서 맡겨도 얼마 안 나오고. 근데 장로님이 딱 그걸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가서 자기가 그거 샀어요.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물론 그 부인이 그걸 받아서 하고 다니는 거라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하지만 하여간 그래서 몇천 불을 내고 샀어요. 그 장로님은 그래도 재정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 귀한 분이죠. 근데 안타깝게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 장례식 보면서 그때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때 하여간 장로님이 몇천 불을 사가지고 그 몇천 불을 그 여자분 이름으로 헌금을 교회다가.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폐물, 마지막 폐물을 가지고 와서 정말 주저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그래도 드리고 싶어 하던 그 모습이 생각나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의 크기는 거기에 담긴 마음의 크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그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헌신이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뭐냐? 하나님께 가장 많은 신뢰, 기회를 드렸다. 하나님께 가장 많은 신뢰, 기회를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럼 바로 떠오르는 거 없어요, 혹시? 저는 그게 바로 떠오르던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바로 뭐가 떠오릅니까? 이제 뭐 먹고 사나? 그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 안 떠오르는 게 이상하네요. 저는 당연히 생활비 전부, 그럼 뭐 먹고 살지? 예? 당연히 그런 거 생각이 떠오르죠. 이 가난한 과부가 그런 갈등과 주저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걸 넣을 때 그때 그런 주저함이 왜 없겠냐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드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당장 굶어야 되잖아요.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 막 갈등과 고민이 있으면서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그런 식의 신앙의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그때 정말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신앙적 언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이거 드리고 나면 그다음에 나 어떻게 살지? 답이 없잖아요. 근데 드리고 싶어. 그런데 순종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해야겠어. 근데 하면은 이거 당장 어떡하지 싶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신앙적인 그런 용어가 바로 뭐냐면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예. 예. 그때 믿는 사람들은 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어차피 나한테 대책이 없는데. 계산, 신앙은 계산하는 거 아니니까. 신앙은 계산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헌금을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 과부의 삶은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 먹이신다. 그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참된 헌신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헌신하고 또 할 때마다 내가 뭘 해드린다고 생각해요. 헌금할 때마다 내 물질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인데. 아, 우리는 뭐,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이 재능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내 시간, 내 어떤 그런 재능 혹은 내 물질,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가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솔직히 가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헌신은 뭐냐?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맡길 때는 이 기회를 드리는 하나님한테 신뢰를 드리는 것이죠. 나의 삶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종종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그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감이 밀려오죠. 그게 우리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 내 미래,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사실은 그래서 안 되면, 그래서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면 그럼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오잖아요. 특히 우리들은 뭐가 전공이냐면요, 최악을 상상하는데 천재적이잖아요. 일어날 일도 아닌 1%에 0.01%도 안 되는 그 최악을 상상하면서 어떡하지 막. 특히 저는요, 이게 또 성격적으로 더 그게 좀 심한 성향이에요. 머리는 나쁜데 왜 그걸 계산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요. 자꾸 힘들어하니까, 불안해하니까. 정말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어떤 힘든 그런 상황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그럼 맡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허락하시겠지. 그럼 감당할 수 없으면 막아주시겠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니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아버지이시니까.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은, 참된 헌신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것이다. 나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지난 주간인가요? 미국에서 한 가정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라는 책이었어요. 그 자기 딸이 소파에 자빠져 있는데도 자기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막 그냥 딸 이름 부르면서 막 이뻐하는 걸 보면서 자기 생각했대요. 쟤는 무슨 복이 있어서 자빠져 있어도 사랑을 받나. 그래서 그 책 제목을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이렇게.
그러니까 사파를 좀 쓰고 그다음에 짧은 글들로 삶 속에서 느꼈던 걸 적은, 원래 글을 잘 쓰시니까 그런 책을 냈는데, 아, 이분이 책 그 추천사를 저보고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추천사를 써줘서 줬더니, 이제 한국에 그다음에 이제 그 가족이 그동안 좀 못 나오다가 오랜만에 이제 그 부부하고 그다음에 아들 딸까지 해서 온 가족이 한국에 나올 기회가 있어서 그 출판사에서도 일종의 북콘서트 같이 이렇게 책 출판 뭐 이런 토크쇼 같은 거 하자 그래서 그것도 할 겸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여행을 할 겸, 여러분 아세요? 부산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 것을 여기 사는 사람만 모른다니까요. 다들 막 부산이 꿈이야, 뭐 로망이에요. 그래서 부산을 다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알던 교인들은요, 부산이 좋으니까 부산을 오면서 그냥 부산만 오면 좀 미안한지 꼭 뭐 좀 명목상 호산나 교회 가서 유진소 목사님 만나자. 그래서 꼭 저를 만나러 오다 보니까 제가 너무 바빠졌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도 이제 부산에 온 김에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책도 주시고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와서 얘기하면서 제 방에서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가 나왔죠. 정말 그러면서 그분들이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ANC가 첫번 교회였대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교회로 온 거예요. 부인은 원래 좀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지만 그 남편은.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왔는데 뭐 그때 한참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대학교 선배를 만났는데 그분이 ANC 교회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봐라 그러면서 뭐 그 부인 되는 분한테 교회에서 무슨 사역도 좀 할 것이 있나 좀 그 어떤 그런 조합도 좀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뭐 겸사겸사 해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들이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왔어요. 그때 금요 기도가 있었는데 왔는데 정작 자기를 부른 그 선배는 그날 안 와가지고 자기들만 와서 예배를 드린 건데 그날 제가 설교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더라고요. 과부의 두렵돈 이야기. 그런데 사실 제가 헌금 설교 뭐 이런 설교 거의 안 하는데 이 설교를 그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남편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 설교 마지막에 그때 금요 기도니까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 권사님 말이 그래요. 정말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아니 뭘 알아야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근데 뭐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그 순간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맡기겠다. 어차피 이민 생활 앞이 안 보이는데 난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처음 출석 온 날 바로 헌신으로 직행한 급행 열차 탄 거죠. 그렇죠? 첫날 와서 바로 헌신으로 직행. 그리고는 20년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이분이 또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드라마 진짜 극단 만들어 같이 하기도 하고 부인은 대본 쓰고 뭐 이래가면서 정말 또 그 부인은 저하고 같이 사역도 하고 그 이번에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번 달인가 다음 달에 ANC에서 장로로 장립된다고.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야, 정말 신앙은 진짜 신앙은 헌신하는 게 진짜 신앙이다. 예,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를 맡겨보지 않은, 맡기지 않은 사람은 아직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내 삶에 대한 모든 걸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은 신앙의 스토리가 시작된 게 아니죠. 예, 그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성의 역사에서 그래 내 삶 맡겨, 그게 신앙이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특별하게 급행열차 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헌신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요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삶 전체를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헌신은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헌신은 그건 그야말로 셋두예요. 그건 짝입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헌신이 있으려면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주님께 내가 뭘 드리거나 주님에서 내가 뭘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헌신은 그게 헌신이에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리고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예, 주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 그리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신앙인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주를 신뢰한다고 맡기니까 우리 하나님 감동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감동하시니까 그냥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하겠습니다.